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뉴스 3,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경제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는요. SMIC, 중국의 예. 파운드리 업체인데 여기도 미국이 가만두질 않을 예정이군요. 그 파운드리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좀 어려우실 수도 있잖아요. 네. 이제 저희 이제 삼프로TV나 신강회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라는 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눕니다. 종합 반도체 업체가 있죠. 삼성전자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데들 네. 종합 반도체 업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팹리스라는 회사들이 있죠. 여기는 이제 공장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설계만 하는 회사고요. ARM 같은 데가 그렇죠. 예. 그러면 여기서 설계만 하는 회사는 뭔가 이제 위탁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걸 이제 파운드리 회사한테 맡기죠. 그 대표적인 회사가 대만의 TSMC 같은 회사를 네. 우리가 파운드리 회사라고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반도체 회사죠. 뭐 반도체 위탁 생산도 하고 또 자체 설계해서 자체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미국에서 그 화웨이를 계속 때렸잖아요. 네. 근데 화웨이를 때리다가 지난 주말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SMIC 사실은 그 중국 반도체가 뭐 굴기를 이룬다 이런 얘기를 한 지가 몇 년 됐습니다만은 사실 별게 없어요. 별게 없는 가운데 네. 그래도 하나 꼽으라면은 하나 있는 게 SMIC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 세계 이 파운드리 업체 시장 점유율로만 보면 대만의 TSMC가 50% 조금 넘고요. 네. 삼성전자가 한 17, 8%. 그다음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한 7% 되고요. 네. 대만의 UMC라는 회사가 또 한 7% 되고 그다음이 SMIC입니다. 4.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순위로는 5% 정도밖에 안 되지 5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중국 정부가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중국 내부의 물량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대로 두면은 SMIC가 치고 올라오는 건 명확가나한 일이에요. 물론 기술력의 격차가 TSMC나 삼성전자하고는 조금 벌어져 있으나 네. 생각해 보십시오. 자본이 있고 수요가 있고 정부의 지원이 있으면 그것은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어느 경우에서 봤습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봤죠. 네. 예. 애초에 뭐 한 10년 전에 아유 기술력에서 안 돼. 그런데 지금은 뭐 단연 이제 마켓쉐어 1등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 산업과 반도체 산업 특별히 이 파운드리 산업은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위협이 되고 있었던 게 사실인데 미국에서 이 SMIC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반도체 기술 장비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이 SMIC에다가 장비를 판다든지 네. 그 화웨이랑 똑같습니다. 미국 기업이 기술력을 갖고 뭐 이 특허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기술로 인한 장비 부품 이런 거 팔 때는 네. 미국 당국의 허락을 받으라는 건데 허락을 안 해준다는 얘기겠죠.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 국익에 부합되거나 아니면 협상 과정에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만은 산업계에서는 미국이 아예 작심을 했구만 중국 반도체 산업의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게 화웨이 때는 사실 이게 삼성전자에는 명암이 엇갈린다 그랬고 또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 왜냐하면 주된 납품처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우리 반도체 업체들 예를 들면 삼성전자 또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데들은 어떨 거냐. 나쁘지 않은 뉴스라는 거죠.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중소 파운드리를 지금 하고 있는 DB 하이텍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이런 데들도 반사익을 볼 수 있다. 이런 데들이 이제 조그만 이제 네. 파운드리 이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파운드리 업체거든요. 그런데 이 그 SMIC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야 우리 그 왜 우리를 이렇게 때리냐 그랬더니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얘기는 이게 인민해방군하고 관련이 있는 회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런데 네. 우리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 그냥 잘할 테니까 좀 봐줘라 뭐 이런 형태의 반응이 나왔는데 지금 보면은
미국이 이제 하웨이라든지 GT 그리고 이들 기업의 계열사 275개 이상이 중국 기업의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SMIC도 이렇게 되면은 이들 기업하고 똑같이 미국 수출은 물론이고 아마도 중국 내부에서의 반도체 위탁 생산도 굉장히 힘들 거 아니냐. 근데 왜 때리냐? 네. 이게 화웨이를 제재 를 하고 있는데 화웨이 제재의 완성판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예를 들면 화웨이가 이제 반도체 수급을 어디다가 해야 되냐면 TSMC에다 이제 해야 되는데 네. TSMC를 완전히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웨이 입장에서는 아 TSMC가 안 되면 기술력은 좀 떨어지지만 네. SMIC한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네. 돼 있는데 SMIC도 이제 원천 봉쇄하는 거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제재와 더불어서 중국 반도체를 아예 싹을 자른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오늘 저녁에 네. SK증권의 김용우 애널리스트가 나옵니다. 네. 반도체 및 IT 섹터 애널리스트 정평이 있는 분이죠. 지난번에 나와서 굉장히 큰 반응이 나왔었는데 이 김용우 애널리스트한테도 김용우 이사에게도 이 얘기를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 뉴스는 우리 반도체 주변 업계에서는 그다지 크게 나쁘지 않은 뉴스로 반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삼성과 SK가 아마도 반사 이익을 볼 게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는요.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배럿 후보를 네. 가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대법원 네. 대법관에. 뭐 아시겠으면은 진보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긴스버그 대법관이 이제 별세를 하면서 네. 이제 공석이 생긴 한 자리에 대법관 자리에 에이미 코니 베럿 제7연방 고등법원 판사 올해로 48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대법원 그 판사 대법관은요 종신제입니다. 본인이 예를 들면 사임을 하지 않는 이상 네. 형사적으로 소추를 당하지 않는 이상 탄핵을 당하지 않는 이상 본인이 건강이 허락하면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실제로 네. 현재 가장 오래 재직하고 있는 분이 클레런스 토마스라는 분이 있는데 조지 W. 부시 때 임명이 됐어요. 네. 91년도입니다. 네. 91년에. 91년도에. 그러니까 이게 91년도면 아버지 부시 때 아닌가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겠네요. 네. 네. 91년도에 임명이 돼서 지금까지 잘하고 계세요. 30년째. 그러니까 네. 근데 이분이 지금 72세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더 하시겠네. 요즘 100세 시대니까 뭐 앞으로 한 20년도 더 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 베넷 판사 같은 경우 베로 판사 같은 경우도 올해 48이니까요. 네. 상당히 오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뼛속까지 보수다라는 평을 받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연방 고법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의회 청문회를 인준 청문회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인준 청문회를 통과한 분이죠. 대법관으로서 통과한 건 아니지만 네. 의회 일단 청문회를 통과한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 청문회 때 뭐가 또 불거져 나오면 이제 골치 아프니까 네. 아 청문회를 통과했던 사람, 그러니까 안전한 사람을 한번 선택했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는 거죠. 그 왜냐하면 2018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브렛 캐버너 대법관을 지명을 했는데 이때도 네. 야 브렛을 해야 되냐 아니면 에이미를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다가 브렛 대법관을 했기 때문에 한번 여론의 검증이라든지 또 의회 검증을 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비교적 안전한 수다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당연히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야 이거 안 된다. 우린 이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이 대법관 인준에 걸친 필요한 절차를 다 하면은 적어도 한 72일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공화당은 이제 그렇게 하면은 네. 대통령 임기하고도 겹치고 이제 대통령 선거 다 끝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11월 3일 곧 임박해서 하려고 네. 지금 30일 어간에 끝내려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절차만 제대로 하면은 가능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상원에서 이제 인준을 해야 되는데 상원은 지금 현재로만 놓고 보면 53대 47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화당 의원 중에도 두 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네. 임명하면 안 된다. 어떻게 네.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두 명은 공식적으로 반대를 한 상황인데 그래도 51명이 되니까 네. 과반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및 롬니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여론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거를 계속 정치적인 쟁점을 삼는 게 과연 대선에 유리하냐. 아 이런 의견도 일도 있어요. 이걸 막 계속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가려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하는 건 사실 뭐 이거 초법적인 건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계속 하면은 코로나 코비드19라든지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계속 이슈화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진보 보수 왜냐하면 이제 보수 진영에서 임명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다 보면 굉장히 이제 편이 갈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어차피 양당 제하에서 오케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크게 정치적인 쟁점을 하는 것도 양날의 검이다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인준 절차를 주관해야 될 미국 상원의 법사위원 22명 가운데 12명이 공화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사위 저 그 단계에서도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속도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간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29일 날 우리 시각으로 한국 시각으로 30일이 되죠. 오전 10시에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첫 번째 이제 후보 토론회가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가 이제 붙는데 네. 이때 아마 전반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이제 좀 갈릴 수 있는 이제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만은 이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인준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이런 게 대강의 미국 정가의 소식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게 저 이런 거죠. 대통령이 인준을 추진한다라도 이게 쭉 끌려버릴 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필리버스터도 지금 좀 제약이 돼 있습니다만은 네. 어떻게든 민주당이 저 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대통령 선거에 과연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이다 이런 여론이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그런 걸 노린 거 아닌가 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에이미 대법관이 되는 거는 제가 볼 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니까 부럽네요. 이분 종신. 네. 앞으로 한 50년은 네. 큰 문제 없으실. 물론 이제 뭐, 네. 뭐 이제 굉장히 힘들 때까지는 아닌데 근데 진보 쪽에 스티븐 브라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94년에 빌 클린턴 때 됐는데 82세인데 아직도 잘하고 있긴 해요. 네네네. 자 일단 뭐 미국 대선 관련된 소식들은 저희가 끊임없이 종종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이나 우리 정치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뉴스는요. 사모펀드 중에 이제 환매 중단의 위험이 네. 있는 돈이 한 3조 원 가까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이게? 지금 지난번에 라임이다 뭐 옵티머스다 네. 터지다 보니까 금감원이 이거 전수조사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전수조사를 네.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전수조사라는 게 말이 전수조사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모펀드 회사가 엄청 많은 데다가 그 펀드들이 제대로 자산 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거 다 들여봐야 되기 네.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1년 이상 그 전수 대책 반이 생겼거든요. 전수조사 단이 생겼어요. 네. 그 단에서도 이거 1년 이상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이제 국감도 앞두고 있고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이영 의원실에서 자료를 좀 내라 그랬더니 그 자료에 나타난 게 이런 거예요. 수탁액 기준으로 2천억 원 이상의 사모펀드 운용사 52개사를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펀드 만기 미스매칭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이게 네.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면 라임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이게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로 돼 있는데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을 보니까 내가 환매 주세요 해보면 이거 팔리지가 않는 그런 자산을 넣은 거죠. 네네네. 아니, 그러면 이제 환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상장 주식처럼 그래 오케이 팔면 되죠. 삼성전자 뭐 팔면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안에 보니까 사모채권이라든지 이게 예를 들면 장외에서 거래해야 되는데 그 가격 불문 사자가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자산이 들어가 있는 거는 언제든지 사실은 환매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이용 국민의 의원실에서 이 자료를 낸 걸 보니까
자산 편입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29개 운용사의 총 11조 3천억 원 사모 펀드 중에 개방형, 그러니까 개방형이라는 게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네. 개방형으로 설정돼 있으면서 시장성 자산 비중이 낮은, 그러니까 전체가 다 시장성 낮으니까 환매에 대응할 수 없는 자산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50% 이상 이렇게 돼 있는 자산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몇몇 운용사 예를 이제 들어서 발표를 했는데 특별히 뭐 A 운용사 같은 경우 수탁이 1조 중에 5천억 이상이 개방형 펀드였는데 그 중에 시장성 있는 자산이 들어가 있는 비율을 보니까 50% 미만이었다.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빨리 조사만 할 게 아니라 네. 이런 이제 환매 중단 조치가 되지 않도록 또 금융시장이 굉장히 이게 변동성이 큰 기관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조치들을 하면서 조사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조사만 쭉 오래 하다 보면은 그 사이에 또 터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조사와 조치를 동시에. 함께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터지면 네. 사실 우리나라 펀드 비즈니스가 다 와해될 수 있거든요. 그렇겠죠. 계속 터지면. 네. 그래서 사실 동학개미운동이라든지 이런 직접 투자가 는다고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뭐 그 주식시장의 수급에도 굉장히 좋지 않게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 감안해서 조사와 조치를 좀 병행해 주기를 주문하고 싶습니다. 네. 자, 뉴스 3 이렇게 세 가지 뉴스로 오늘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예고해 드린 것처럼 바로 우리 김병욱 의원 연결을 해서 3억 대주주 어떻게 막아내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입장, 뭐 여당 입장은 어떤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네,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예. 그 주말에 그 언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헤드라인을 보니까 3억 그 양도세 대주주 과세 문제는 내가 맡겠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예. 대목을 그렇게 뽑았나요? 네, 그렇게 뽑혀져 있어서 저희가 그 연락을 한번 드려봤는데. 예. 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아, 이 대주주 10억에서 3억 그 완화하는 것을 유예해야 된다는 의견은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사안이에요. 네.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정부가 2023년부터 양도차익 과세라는 새로운 금융투자소득 항목을 만들겠다는 발표 이후에 네. 이런 이제 대주주 자격이라든지 세제에 급격하게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매년 전부터 대주주 자격을 15억에서 10억 이렇게 완화해 오다가 네. 이제 내년부터는 3억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 과거 정부부터 쭉 방침이었죠. 그렇죠. 방침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부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마당에 예. 이런 주변에 과세 합리화를 전제로 한 제도적 정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예. 첫 번째로 뭐냐면은 대주주 자격을 3억으로 낮춘다고 했을 때 과연 3억이 대주주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대주주를 계산하면 있어서 뭐 특수관계를 다 합산하지 않습니까? 네. 예, 아들이나 딸이나 와이프가 뭐 어떤 종목을 사는지 어떤 이런 저 재테크를 하는지 서로서로가 공유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손자 손녀도 가능. 손자 손녀요. 손자 손녀. 그렇죠. 쭉 내려가죠. 쉽게 좀비 손가락이 내려가는 거니까요. 예.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은 1년 동안에 금융 상품별로 손익이 생긴 부분이 있고 또 손실이 생긴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합산해야 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예. 그거를 통산 과세라 그러거든요. 예. 현재 통산 과세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시장 상황이라는 게 연도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예. 어떤 해는 강세장이고 어떤 해는 약세장이고 예. 그랬을 때 손실이 차년도를 2월에서 과세가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2연 과세 2월 공제라 그러거든요. 예. 손실 2월 공제도 저희가 이제 처음에 정부가 3년으로 발표했다가 이제 5년으로 확장을 했는데 그것도 현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2023년 이후에 우리가 전면 과세할 때 손익통산을 예. 5년 동안 해준다라고 했는데 그 취지에도 지금 맞지 않는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한 해의 손실통산 5년간의 2월 공제 예. 이런 것들도 현재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그냥
과거부터 이렇게 예정을 했으니 무조건 시행한다. 그거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동학개미들의 정말로 처절한 그 주식시장의 참여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안정돼 있다가 최근에 조금 하락장세지만 예. 이런 증권시장 활성화 사원에서도 이 제도는 유예함이 마땅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예. 각 가게에 여유 있는 자금이 부동산이나 기타 부분보다도 투자 부분, 자본시장 부분으로 돈이 옮겨와야만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증권시장의 과세 합리화는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그 첫 단추가 저는 10억에서 3억으로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것을 반드시 유예를 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나 투자자들이 궁금하신 게 그 취지나 예. 뭐 이런 것들은 뭐 보도도 되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아유, 그렇게 예.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청원도 지금 10만 명이 넘었는데 예, 예. 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만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되겠냐. 그 정부에서는 전혀 뭐 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예.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예예. 대다수 기재위나 뭐 정무위에서 더러 뜻도 미지근한 반응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고 그 예. 김병욱 의원이 뭐 그냥 얘기하는 거지 이게 결과적으로 예. 이제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이제 추석 지나면 이제 10월 아닙니까? 예예. 그럼 언제 이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유 이게 그냥 김병욱 의원 그냥 목소리 높이는 정도지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예. 가능합니까, 의원님? 사실 지금 공매도가 지금 한시적이라면 금지되어 있잖아요. 예. 공매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2년 반부터 계속 지적을 해왔어요. 예. 그때도 바로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아이고, 예. 되겠냐. 김병욱이 혼자서 해갖고. 예. 근데 결국에는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새로운 변수가 생겼지만. 예.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가 됐거든요. 예. 저는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냐면, 국회에 그동안에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가 너무 반영이 안 돼 왔었다. 예. 그리고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여야 불문하고 없었다. 예.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예. 그런 우리 금투업계 개미들이 주장했던 것이 틀린 얘기들이 아니잖아요. 공매도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된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대주주 자격을 어떻게 규정할 거고 이런 주변의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는 속에서 무조건 과세를 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절대 합리적이지가 않죠. 저는 옳은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국회가 금토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구조라든지 이 대변하는 스피커가 부족했고 이건 분명히 인정을 하는 거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매도처럼 우리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우리 개미들이 뒷받침해준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에도 뭐 연말까지 이 부분은 우리 주장이 합리적인 주장이고 충분히 우리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연말까지라고 말씀했는데 연말까지 해서 결론이 나면은 의미가 없는 게요. 이미 이제 대주주 과세 요건 회피 물량이라는 게 예년에도 11월부터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10월이 돼가고 있고 올해는 또 워낙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많은 데다가 예, 예. 예, 실질로 과세에 해당되는 물량이 많아서 일부 보고서 증권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예년에 한 3조 정도가 나왔다면 올해 한 10조 이상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예. 이게 시장이 그냥 펀더멘탈에 의해서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과세 문제의 불합리성에 의한 회피 물량이 나와서 시장이 왜곡되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알토라 같은 주식들이 다른 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다는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12월 말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조속히 해결해야 될 이 시장이라는 측면이 살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 말씀에 그래서 향후에 이 당정 협의라든지 이런 쪽에 스케줄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합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예, 스케줄로 예. 가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당정 협의가 어느 정도 레벨에서 어느 정도 수위에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해야만이 이런 그 회피 물량, 예. 대주주 자격 회피 물량이 이제 11월, 12월에 쏟아지는데 예. 미리 결정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그렇죠. 공감하고요. 예. 대주주 자격은 이제 연말로 결정되지만 예. 이것이 양도 차익에 대한 그거는
현행대로 한다면 내년 4월 이후에 매도하는 물량이 아마 이 과세 대상이 될 겁니다. 현행대로 예. 한다면은 예. 그 약간의 그 시차가 있는 게 좀 부분이 있거든. 하지만 아까 바로 김동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냐 아니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적으로 이 문제를 제가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인터뷰를 보시면 알겠지만 몇 달 전부터 해왔어요. 예. 지금 한 게 아니라. 근데 요즘에 이제 개미 동화 개미 하시는 분들이 더 열심히 이슈를 띄워주시고 목소리를 높여갖고 주말을 계기로 또 이렇게 다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저희 당에다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정책이라는 게 어쨌든 정부를 설득시키는 게 우선이거든요. 기재부를. 예. 예, 그래서 제가 이 지금 당장의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기재부 책임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공식적으로 당 차원에서 협의를 해서 아마 발표를 할 수 있을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는 대외적으로 공식적인 그런 스케줄은 아직은 만들고 있지 못하는데 모든 정책이 이제 물밑 대화가 중요하거든요. 예. 물밑 대화를 꾸준히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뭐 좀 진척이 있다 뭐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 진척이 있다는 말씀은 기재부와의 대화 속에서도 이게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 일정 수준의 여지를 발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예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문제점을 다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예. 맞는 건데 지금 제가 한번 전화하러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진척이 점점 가시적으로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예. 아, 뭐 좀 더 속 시원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 또 물밑 대화라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은 더 이상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입장도 있으실 것 같고 다만 예,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게 뭐 주식 투자자들만 뭐 혜택을 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과세 합리성이라는 말씀을 그렇죠. 모두 하셨습니다만은. 예예. 어차피 2023년 되면 전면 과세를 하게 돼 있고 그때도 5년 동안 그 손실을 통산하는 그 제도를 보완책으로 내놓은 상태에서 비과세도 5천만 원까지 그렇죠. 비과세도 네. 5천만 원까지 해 주는 상태에서 그렇죠. 직계존비속 합산해서 3억 이상을 대주주로 하고 세금을 내게 돼 있다라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고 네. 그리고 그게 또 시장에 굉장히 그 교란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예. 김병욱 의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아마 우리 투자자 여러분 굉장히 공감하는 것 같으니까 네. 당 내부에서 그리고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도 좀 조속한 시간 내에 가부 간의 결론을 좀 잘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른 시간에 인터뷰해서 감사드리고 또 추후로 진적이 있는 대로 또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해서요. 네. 지금 올림픽대로 가는 길에 잠시 갓길에 세워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석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뭐 재선 의원이고 저 공매도 문제도 굉장히 저 천착을 했고 또 정무위 소속이고 하니까 네. 하여튼 물밑 대화를 해서 진척이 있다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올림픽대로 같은 데는 갓길을 세우시면 안 될 텐데. 네. 네. 하여튼 뭐 전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네. 하셨을 테니까. 자, 그나저나 요 문제는 잘 저희가 또 계속해서 추적해서 예. 여러분께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